올 상반기 전국의 아파트 분양이 침체됐지만 대전만 유독 활기를 띄었는데 역시나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던 걸로 나타났습니다. 하반기에도 청약 열기가 이어질 걸로 예상되는데 분양가도 무려 30%나 올랐습니다. 노동현 기자입니다. 상반기 내내 전국적으로 부동산 경기 침체가 이어진 가운데 대전은 부동산 시장의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한 부동산 정보업체가 조사한 상반기 지역별 청약 경쟁률에 따르면 대전은 평균 55대 1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세종은 40대 1로 전국 세 번째였습니다. 대전은 지난해에도 평균 78.7대 1의 청약 경쟁률을 나타내며 전국 1위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지역 부동산 업계는 대전의 새 아파트 공급이 워낙 적었던 데다 지난해 갑천 3블록과 올해 아이파크 시티 등 대장주 아파트 분양이 진행되면서 경쟁률을 크게 끌어올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청약시장 호조 속에 대전 아파트 가격도 나홀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만큼 하반기에도 열기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최근 주변 시세와 거래량이 늘고 있고 얼마 전 분양을 마친 아파트가 높은 경쟁률로 마감되면서 신규 아파트에도 이 같은 현상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치솟는 분양가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 상반기 대전의 평균 아파트 분양가는 1,376만 원으로 1,000만 원 선이던 지난해 하반기보다 30% 이상 올라 광주 다음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특히 하반기에는 사업비가 분양가에 반영되는 목동 3구역, 신흥 3구역, 도마변동 8구역 등 재개발, 재건축 분양들이 줄줄이 예정돼 있어 분양가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전은 저평가되었다는 것은 사실이었지만은 분양가가 이렇게 급속하게 올라간다는 것은 서민 주거 안정에는 큰 부담이 된다고 봐지고요. 이런 가운데 갑천 3블록과 아이파크 시티의 분양권 전매가 각각 8월과 10월부터 풀릴 예정이어서 분양권 시장도 뜨겁게 달아오를 전망입니다. TJB 노동현입니다.